모, 모두를 위한 경제. 나, 나눔. 섬, 또 하나의 섬김. 모나섬은 사회적 경제와 함께하는 2021년 종교계 공동행사의 나눔 캠페인 이름입니다. 바이소셜 모나섬 캠페인은 착한 소비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돕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까지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인데요. 착한 소비로 이웃 사랑까지 실천하는 서로에게 선물 같은 일이겠죠. 사회적 경제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이윤을 창출하고 이렇게 창출된 이윤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꿈을 실현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좋은 뜻을 가진 사회적 경제 기업과 착한 소비자가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이미 형성된 시장의 플랫폼 안에서 판로를 개척하고 홍보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 각 종교의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기관들입니다. 다행히 최근엔 착한 소비에 대한 관심이 늘고 동참하는 이들도 많아졌는데요. 소비를 넘어 때론 생산을 주도하고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기도 하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직접 투자자가 되고 버려진 방수천과 안전벨트 같은 산업 폐기물로 만든 가방을 구매해서 재활용의 가치를 소비하기도 합니다. 또 장애인 고용 창출에 앞장서는 기업에서 커피나 다과를 구매함으로써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최근엔 코로나19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민을 위해 소비 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소비에 동참하는 캠페인이 앞으로 석 달 동안 펼쳐지는 건데요. 바이소셜 모나섬 캠페인의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회적 경제 상품몰 e스토어 36.5에 들어가 배너를 클릭한 후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겁니다. 오프라인 마켓, 공간 마켓 정을 이용할 수도 있고 오픈마켓 등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기획전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할인 혜택도 준비됩니다. 90여일 동안 이어지는 캠페인은 9월 30일에 종료되는데요. 10월 7일엔 사회적 경제와 함께하는 2021년 종교계 공동행사 본행사가 가톨릭이 주관해 명동대성당 코스트홀에서 열립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물품을 판매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게 되는데요. 본 행사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모금된 기부금은 각 종단별로 학대 피해 아동이나 노숙인, 쪽방촌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쉼터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생산자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며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착한 소비. 바이소셜 모나섬 캠페인을 통해 착한 소비와 이웃사랑까지 모두 함께 실천해봐요.